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 여러분 뉴 스타트를 잘 하시려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생명이라는 단어처럼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생명, 물이 생명이지. 네, 그렇죠? 산소, 공기가 생명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이 진짜로 뭐냐, 라고,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간다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사냥을 아주 즐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 생명을 죽여?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물이라 그래놓고 또 뭐라? 살아있는 동물을 생명이라고 그래. 그럼 물은 뭐고? 살아있는 동물은 뭐예요? 뭐가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은, 다리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꺼려요. 생명을 죽이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한번 알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생명, 자, 우리가 핸드폰의 생명이 뭐냐? 그러면 뭐가 핸드폰의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핸드폰이 꺼져서 죽어버려. 아무 기능을 못해.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살려내려면 소리도 내고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뭐가 들어와야만 핸드폰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전기죠. 그래서 전기가 핸드폰에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전기가 없으면, 즉 핸드폰에 생명이 되는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 물이나 무슨 뭐 산소니 어떤 그 어떤 동물이니 이런 물체가 아니고 생명은 뭐예요?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기라고 배웠잖아요. 생기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 생기를 우리가 이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생기는 생명의 힘, 생명력 또는 생명의 뭐예요? 기. 그래서 생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생기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절,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기가 생명이에요. 맞죠? 물이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요? 그러므로 물은 물이지. 물 먹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산소 호흡시키면 살아나요? 아니지. 그래서 물이나 산소, 공기 같은 것은 없으면 죽어도 죽은 사람에게 물과 공기를 줘도 살아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 건너가는 사슴을 받았다. 나가 보는 사슴이 죽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죽였다고. 생기를 죽인 건가요? 우리는 사슴을 죽인 거지. 사슴이 받아서 살고 있었던 생기를 죽인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그럼 핸드폰을 망치로 때려 부셔버렸다. 그러면 전기 죽인 거예요? 전기를 어떻게 죽여? 그렇죠. 뭐를 파괴시킨 거요? 핸드폰을 파괴시켜. 즉, 전기 제품을 파괴시킨 것이, 전기를 파괴시킨 건 아니요. 전기는 어디서 와요? 저 울진에서 와. 그렇죠? 그거를, 테레비 한 대 몽둥이로 깨버렸다. 화가 나서. 그래 놓고, 전기 죽였다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를 파괴했다? 전기 제품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기 제품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생명을 죽인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던 하나의 구조물, 인간이라고 하는 물체를 죽인 거지 생명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 자, 그래서 자, 이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다 배터리가 다 소모돼 버리고 방전이 돼서 꺼져 버렸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이에요? 다시 충전시켜 주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동물들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죽은 동물에게 생기를 다시 주면 그 죽은 동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는 오랫동안 상식적으로는 동물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물은 끝이다.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예,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냉동생물. 동물을 얽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냉동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그 동물이 사 녹으니까 살아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알죠? 그렇죠? 이어령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책이, 그 책 표지가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제 1장에 얼어 죽은 금붕어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추울 때, 이제 새빵살이를, 이제 신혼부부로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그때 하도 삭막해서, 그때가 1950년. 그래서 금붕어를 한 마리 키웠대. 근데 옛날에는 난방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추운 겨울에는 뭐까지도 얼었어요. 요강에 눈 오줌도 얼어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살았어.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깨보니까 요강도 얼었고 뭐도 얼어서 금붕어 그 어항에 물이 꽝꽝 얼어버렸어. 그래서 금붕어도 어떻게 될게? 얼었어. 그래서 이제 그 금붕어를 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 얼음이 두꺼워서 얼음 깨다가 어항도 깰까봐, 나중에 날씨 따뜻해지고 물이 녹으면 그때 금붕어 시체를 묻어주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따라 아주 따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니까 금붕어 어떻게 살아났어. 그때 이제 이어령 씨 얘기는 생명이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발견했어요. 자연계에서. 얼어 죽은 것들이 봄이 되면 뭐예요? 살아나는데. 특히 뭐예요? 특히. 식물들, 겨울에 뭐예요? 겨울에 완전히 죽잖아. 안 살아있어요. 그 봄 되면 어떡해? 싹이 튼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겨울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봄이 오니까 뭐예요? 싹이 터.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여건이 맞으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저는 미국 가서 그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를 얽히는 걸 봐서 개. 개를 얽혀요. 그 개가 깡깡 얼어. 그래서 망치로 개를 이렇게 허벅지를 치면 이런 소리가 날 정도. 그래서 꽝꽝 얽혀가지고 72시간을 얽힌 대로 놔둬요. 그 후에 살살 녹여요. 개가 살아나더라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했냐면, 알래스카에 가서,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라는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 모임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손을 번쩍 들어. 그렇다, 이거야. 자기들도, 연어를 낚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얽혔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냉동을 탁 시켰다가, 일주일 후에 그 연어를 좀 구워 먹으려고, 구워 먹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싱크대 위에 올려놨더니, 뭐, 그 녹으려면 뭐 한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부엌에서 갑자기 후다닥, 후다닥 하더래. 그 놀래가 쫓아가 보니까 연어가 녹아가지고, 막, 응?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4년 전에 여기 오셨던 분인데,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이분도 손을 탁 트는 거예요. 자기는 붕어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데, 붕어라는 고기가 낚기가 아주 기술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전 낚시에 대해서 별로 저희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붕어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데, 기술을 탁 해서. 그래서 20마리를 잡았대요, 20마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붕어 낚시 기술도 자랑할 겸, 친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붕어 매운탕 파티를 하기로 했대. 근데 꽝꽝 얼은 붕어 20마리를 꺼내가지고 큰 다라에 이제 물을 받고, 그래서 거기, 그 물 속에 집어넣어서 붕어를 녹여보자, 그랬대. 그리고 자기 이제 뭐 녹으려면 뭐 한 두세 시간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슈퍼에 가서 뭐 다른 뭐, 채소도 사고 뭐 이제 이러고 딱 와보니까 20마리가 다 살아가지고 촤악 헤엄치고 있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못 먹겠더래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매운탕 파티 취소하고, 그 붕어들을 이웃집에 나눠줬대. 한두 마리씩.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물학자들이 발견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얼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냉동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냉동생물학. 네. 냉동생물학. 미국 말로는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환자가 죽었어. 그런데 병이 이게 난치병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어.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었어. 죽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숨 넘어가는 즉시 얽혀요. 그래서 냉동 보관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4억, 3억에서 4억 들어요. 그래서 냉동 보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난치병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뭐 그럴 때 다시 녹여서 치료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것도 참,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특히 그 아리조나 주에 그 은퇴한 노인들이 많은 사는 그 도시가 있어. 피닉스라는 도시. 거기에서 이러한 사업이 잘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은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이외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다려도 실제로 완전히 어떤 병을 발생시킨 그 유전자의 변질을 우리 사람의 기술로 회복시켜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은 누구 기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술밖에 없습니다. 이상구도 못해요. 저는 그런 여러분의 유전자를 병원에 가면 뭐 암이나 죽이려고 맨날 항암 치료하자 그러죠. 네. 뭐 암 죽이다가 뭐 다 죽여요. 네. 골수 다 망가뜨리고, 네. T세포 다 죽이고, 그리고 점점 악화시키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는 안 돼. 왜? 유전자는 무엇을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생명이란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른 기술로는 안 돼요. 유전자 회복이 돼야만 병이 나.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이 생기라는 말에 대한 그 확신이 안 들어. 자꾸 뭐 의학적 치료, 뭐 어떤 새로운 약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 생각, 약으로는 유전자 회복시켜, 자, 병이 낫는다는 말은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약으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약이 없다고. 그걸 아시라 이거예요. 그걸 아시고 마음을 정리를 딱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단어는 결국 생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이란 단어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 의학계에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와,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또다시 살아날 수도 있구나. 뭐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설명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생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러나 죽은 것도 살아날 수도 뭐예요? 있다는 것은 사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냉동의학으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유보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죽으면 뭐요? 딱 죽었다면 끝 이랬는데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자, 여러분의 죽은 꺼져버린 핸드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 지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 자, 내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집에 가만 놔두고,
밖에 나와서 볼일 보고 왔더니 핸드폰이 살아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아내가 내 핸드폰 꺼진 걸 보고 뭐예요? 충전을 해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충전하는 모습을 안 봐도 핸드폰이 다시 켜지고 작동을 한다면은 누군가가 뭐 한 거요?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넣어준 거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작동을 어떻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세포를 작동시킨다는 말은 뭐를 작동시킨다는 말이에요? 유전자.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세포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배우신 생기,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연어가 죽은, 얼어서 죽었던 개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다시 켜져 있으면 전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동물이 얼어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면 생기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다. 그럼 왜 살아났냐? 아직도 모른다. 이러고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갑자기 숲에서 튀어나온 사슴을 치어서 죽였다라고 해서 그럼 생명체의 일종인 사슴을 죽인 거지, 그 사슴에 들어있던 생기는 죽인 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파괴가 되고 출혈이 되고,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생기가 떠난 거야. 그러나 얼어 죽은 경우에는 출혈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착 떨어져서 얼면 생기가 와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와도 내가 살 수 없으면 생기는 어떻게 나가요? 왜? 여기 들어와서 유전자를 뭐 작동시킬 이유가 없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온도를 쫙 올려주면 이제 몸이 녹고,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도 다시 뭐예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생기가 써. 그래서 죽었다가 사는 거야. 네. 그래서 현대 의학은요, 지금 현재 죽어도 산다, 살아나는 경우가 뭐예요?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의학은 천만의 말씀 웃기지 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구급차에 지금 실려왔는데, 환자가. 이제 내려보니까, 구급차에 오는 동안, 구급차 안에서 죽었어, 벌써.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단하면, 아, 죽었구나. 그러면, 도착했을 때 이미 이 환자는 죽어 있었다. 라고 의사가 뭐예요? 사망 확인서를 쓰고 거기다 의사가 사인해요. 죽었냐, 안 죽었냐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은 숨 쉬어 안 쉬어? 숨 안 쉬지 뭐. 그 구별 누가 못해? 자, 숨 안 쉬는구나.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은 맥박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 그러면 죽었지 뭐. 또 죽은 사람 청진기 가지고 심장에 대해서 소리 들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야. 죽은 거를 알아내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자, 혈압제. 그러면 죽은 사람은 혈압 있어요, 없어요? 혈압이 0이에요. 그러면 죽었지. 그걸 누가 못 알아내.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자세히 하려면, 눈을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그 벌어진 동공을 이렇게 아주 밝은 빛을 착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오므러들어요. 근데 이게 안 오므러들면 죽은 거예요. 뭐, 쉽지 뭐.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거 다 검사해가지고, 동공도 확장돼 있다, 빛을 비춰보니까 오므러지지 않더라, 혈압은 제바도 없더라, 심장 박동도 없더라. 그거 쫙 써요. 그 없음, 없음, 없음. 그리고 사망 확인함. 매달 며칠, 몇 시. 의사, 누구누구. 그래서 이제 사망 확인서 썼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신원을 밝혀야지. 응? 이 사람은 신원이 누군가? 그래서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주민등록증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족을 찾은 거야. 그래서 가족한테 이제 연락하고, 이런 시간이 꽤 걸렸어. 그래서 한 4시간 걸려가지고 드디어 부인이 응급실로 찾아온 거예요. 4시간이 지났어. 그 부인이 와서, 남편이 죽었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흰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천을 이렇게 벗기니까 남편이.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누가 똥대게? 의사가 똥대요. 의사가 완전히 뭐예요? 오진한 거예요, 오진.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병원에서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 그리고 병원 명예도 어떻게 돼요? 실추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가끔 있었는데, 이거를 다 없던 일로.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뭐예요? 뭐 고소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사망 확인서를 썼는데, 사망 확인을 잘못할 수가 뭐요? 없어! 그런데, 그리고 그 의사가, 사망 확인을 한 의사가, 돌팔이도 아니야! 아주, 의과대학 교수야!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이란에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체포되면 바로 교수형이에요. 37살 된 이란의 그 청년이 마약하다가 잡혀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받으면 정부 측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의사가 있고 사회 의사가 양측에서 와서 의사 둘이가 사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두 의사가 다 뭐예요? 동의하고 두 의사가 다 사망을 확인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가족들한테 이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24시간 후에라야만 시신 인도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24시간 지나야 이제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서류가 필요해. 뭐 나는 뭐 이 사형수의 아내다 뭐 이 뭐 가족 증명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주민등록증 이런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해왔는데 서류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또 뭐 구청에 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동사무소 가고 뭐 이러다가 대한민국 같으면 그 금방 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원이 빨리빨리 착착착착 처리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뭐 발전돼도요 이런 거는 한국 못 따라와. 그 특히 뭐 독일 같은 나라 가면요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하나 떼는데 3일 걸리고 그래. 이 대한민국은 이거는 희한한 나라. 정말 무슨 나라요? 빨리빨리 나라야.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이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 별명입니다. 여러분 저 외국 여행 가잖아요. 관광을 갔다. 예를 들어 성지순례를 갔다. 터키를 갔다. 그러면 이제 그 관광지에서 뭐 기념품 사라고 막 이제 그러면 그 녀석들은 터키 사람들이면서 딱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딱 알더라고. 중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턱 그래.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안 사잖아요? 가면 빨리 가세요. 그래. 빨리 가세요. 빨리가 한국 사람 변명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시신을 인도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죽은 사형수는 밤새도록 냉동돼 있다가 아침에 이제 시신 인도하려고 꺼냈는데 그걸 다시 냉동칸에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걸렸을 때 이제 시신이 상당히 녹았어. 그래서 드디어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들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란에서. 난리가 났어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무슨 데모가 일어났냐면,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이슬람 국가로서 마약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마약하면 무조건 뭐예요? 사형이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게 신문에 난 거야. 그래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놈의 새끼 마약쟁이 죽여라! 라는 사람들이 있고, 죽였잖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또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데모를 하고, 아, 이게 다 사형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살아났으면 신의 뜻이, 어? 신의 뜻이 뭐 다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죽이지 말자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교 최고 지도자가 고민고민을 하다가 신의 무슨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병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죠, 몸이 많이 망가지고 유전자 망. 그러니까 얼었다가 녹아서 살은 사람은 뭐예요? 뭐 망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었다가 녹히면 금붕어도 살고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해진 개구리가 있어요. 이 개구리들이 눈이 오면 얼어요. 그러다가 겨울 내내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살아나요. 냉동생물학자들. 결국 잡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여름에 잡은 개구리를 냉동칸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녹히면, 얼은 개구리를 녹히면 진짜 살아나는가?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아, 꽝꽝 얼었어. 네. We have fully frozen 다음 날입니다. Rana sylvatica wood frogs. 네.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네, 심장도 their brains are flatlined. 끼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up. 네. 완전 죽었어. 자, 한번 녹여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녹는데 2시간 걸렸어.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떨라 그래. 오, 우와, 눈 떴어. 아.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살아나더니 제일 먼저 Immortality 하는 동작이 might be ours, 뭐예요?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스트레칭. 이제 이런 사실들 다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각 대학병원에서도 와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확인을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있구나. 이래 돼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한시름 났다고요. 와,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다른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알아보고 해도 보니까 다 각 대학병원 다 그런 일이 서너 번씩 일어났던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 아하, 사람도 뭐예요?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그건 설명 못해. 그건 생기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있으면 죽어도 뭐예요? 살아나요. 전기가 있으면 죽었던 핸드폰도 어떻게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 박수. 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책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다른 책에 없는 말이 성경책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아났다는 말. 그건 성경에만, 그게 성경 말고 다른 책에 있으면 그건 무슨 말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게?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자기들이 믿는다는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아나요, 안 나요? 그럼 그거, 성경에 있는 그런 말 안 믿는다는 얘기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란 게 그런 식이야. 성경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기를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긴 만들었, 사람 모양만 만들었지. 안 살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교회 나가는 모든 환자들은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안 돼요, 사람. 그래서, 뭐, 착하게 잘 살고, 뭐, 교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믿어. 무선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생명적으로.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내가 인식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올바른 믿음이 탁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거 안 믿는 거나 동일해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야. 예. 네. 이제 이렇게 탁, 와. 그래서 성경책은 생명책이고,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뭐요?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병이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체계가 딱 잡혀야 돼. 박수.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배출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정말로 신자들이,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생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해서, 공부해서 이해할 때 내가 생기를 더 받게 되고, 더 받을수록 유전자는 더 잘 회복되고, 이래서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뭐요? 과학이라니까. 맞죠? 그런 확실한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그저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입시가 되면 뭐 교회 돈도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아 서울대 붙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면 또 교회 가서 감사 헌금 하고 하나님하고 서울대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은 서울대학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생명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서울대학 출신, 서울대학 나와도 암 걸리면 뭐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그 기독교가 너무 세속적이 되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알아라, 이게요. 자,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이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다 만들고 생기를 줘서 동물이 살아나. 다 그렇게 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면 병 낫는 거는 세 발의 피다. 좀 그렇게. 네. 죽은 것을 살리는데. 이게 성경은요, 엄청난 진리예요. 종교가 아니야. 저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저는 싫어요. 저는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아니에요. 주여 해서 그런 건 저는 싫어요.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기는 뭐예요? 그 사랑은 진선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진선미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선을 깨닫고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유전자 의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확신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그래서 생기가 나가면 생명이 나가버리면 즉각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던 생명체는 그게 물고기든 그게 개구리든 그게 개든 그게 인간이든 생명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요. 아시겠죠? 죽었다가도 예를 들어서 냉동 상태로 돼 있으면 만약 그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패, 안 썩어요. 생명이 탁 나가면 사람이 탁 죽어. 죽는 즉시 부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썩어요. 그렇죠? 부패는 왜 일어나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패 박테리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해요. 우리 몸에 많이 부패 박테리아 있어도, 그게 억제가 되어서. 왜? 백혈구들이 그 박테리아 그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을 때는 썩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썩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에 나가버리고 내가 탁 죽으면 즉시 뭐예요? 온 몸의 부분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뭐 한 몇 시간 있으면 냄새 나기 시작해. 그렇죠? 그 동물들도 죽었다 하면 뭐예요? 썩어요. 생명이 있을 땐 안 썩어. 자, 정리합시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맞죠? 죽어야만 썩는다. 그 살아있지 않는 것은 썩어. 그건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는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계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죽어있어요? 계란 죽어있는 거 맞아요? 살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란이 죽어있다는 사람은 계란이 썩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런데 계란이 살아있다는 사람은 계란이 썩는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있다고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살아있으면 계란이 안 썩어야지. 이제, 왜 계란이 살아있다고 그러냐 하면, 부활을 시키면 뭐요? 병아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계란은 생명이 없어요. 어미 암탉이 뭐요? 탁 품었을 때부터 생명이 탁 옵니다. 그래서 안 품고, 그대로 놔놓으면 뭐예요? 한 3, 4일 지나면 썩어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어미 암탉이 탁 품어가지고 몇 도가 돼요? 암탉의 체온이 38도예요. 38도를 딱 유지해주면 생명이 탁 들어와요. 왜? 38도가 되기 전에는 계란이 그냥 실온 22도, 뭐 25도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병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아리 절대 못 살아. 왜? 병아리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될 때는 계란에 뭐 깃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빨가벗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계속 엄마가 품어가지고 38도 유지해줘야 살 수 있지. 엄마 없으면 뭐요? 그냥 책상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안에 병아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썩어요. 콩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죽어 있으니까 썩어요. 언제부터 안 썩어? 생명 들어오면 안 썩어요. 어떻게 생명 들어와요? 흙에다 심어야 돼. 심고 물 주고. 그렇죠. 그리고 햇볕 보여주고, 공기 쐬고, 그래야 콩에 싹이 나. 왜 싹이 나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싹이 나지. 그렇죠. 그러나, 그 콩이 내 책상 위에 있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계란이 책상 위에 있으면 생명 안 와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오래 놔두면 썩어. 콩은 책상 위에 놔두면 절대로 썩 안 나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생명이 와?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돼. 계란은 온도라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돼. 38도. 나머지는 계란 안에 뭐예요?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렇죠? 근데 콩은 콩알 하나 안에 다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콩은 자라서 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콩나무가 돼야 돼. 가지도 펼치고, 꽃도 피어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러려면 콩알 안에 있는 영양분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뿌리를 내가지고 그 콩나무 꽃 피우고 열매를 콩알 한 개가 열매를 수백 개, 수천 개 맺을 수 있는 재료, 영양분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건을 맞춰줘야만, 기본 여건을 맞춰줄 때 드디어 뭐가 와? 생명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기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고 하는 게 다 뭐를 갖춰주기 위한 거요? 기본 여건이에요. 그래서 기본 여건을 그래서 꼭꼭 하루에 꼭 운동하시고, 그래서 운동 빼먹으면 생기가 잘 안 와요. 왜? 기본, 운동하는 게 기본 여건이야. 그래서 운동을 한 며칠 동안 연달아서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생기가 안 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생기 안 와.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 여덟 가지, 뉴 스타트를 탁 해주면 그때 생기가 탁 들어온다. 기본 여건이 탁 맞으니까. 아시겠죠? 그럴 때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뉴 스타트다.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면 모든 질병,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은 생기로 다 회복될 수 있는데, 단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딱, 응? 딱 돼 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관계? 이 생기와 뭐예요? 기본 여건. 네. 여건이 딱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 기본 여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딱딱 조리가 맞아요. 네. 이치가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막 이러면 기본 여건 다 망가져. 생기 들어와 안 들어와. 자꾸 망가뜨리는데 왜 생기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것도 뭐예요? 살려내는 것이다. 와. 이 말을 여러분이 딱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았다! 그게 경상도 사람의 시원한 게, 알았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된다! 걱정 마라, 알았다! 뉴 스타트는 이렇게, 알았다! 탁! 하면, 그때부터 생기가 팍! 그래서 여러분 알았다. 이제 내 갈 길은 뭐예요? 확실히 정해졌다. 자꾸 뭐 무슨 치료가 무슨 뭐 일본에 가면 뭐 면역 세포 치료한 게 있다던데 어디 얼마나 많아요. 뭐 온열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뭐. 그런 거 생기에 비하면 그는 세 발의 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울대학도 돈도 아니라 그랬잖아. 뭐? 생명. 생기가 제일 중요해요. 생기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서울대학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생기야. 그런데 제일 좋은 거 서울대학 가는 것도 돈 들고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은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는 건강식품 가게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저기 가게 하나 차리면 돼. 저쪽 구석에. 그렇죠? 차리면 그거 마진이 상당하더라고. 뭐, 한 박스에 40만 원,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뭐 만 원도 안 돼. 여러분. 그 가게 하나 차리면, 여러분, 수입이 짭짤해요. 직원 한 서너 명 월급은 충분히 나오겠더라고. 근데 왜 안 해요? 그런 거 있으면 좋은 거, 좋은 거. 여기는 이건 뭐가,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좋은 거 있으면 사람들이 뭐를 잊어버려요? 생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비싼 거, 와, 이거 먹으면 좋대. 그래서 생기가 인정을 못 받아. 사람들은 다 뭐 먹는 거, 어떤 물질, 음식, 이런 것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돈 못 벌어도, 일단 뭐예요? 생기, 생기는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돈 주고 생기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줍니다.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생기를 뭐요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만 달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생기를 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어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깊이 특히 그 2부 세미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고 아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 있구나 그러면. 네, 기뻐지고, 그렇죠? 그럴 때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에만 집중하셔서 최고의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해줄 수 없는, 어떤 전문의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치유를, 생기의 치유를, 그 생명을 받으셔서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